사회참여 취업 손대준 버프 대 프로파티의 대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양 팀의 다른 거거든요. 균열. 자, 템포 일단 끊어주고. 자, 근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써야죠? 네. 지금 쓰고 나갔지만 과정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램프까지 진입을 했어요. 스파이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단 램프 뺏겼어요, 이러면. 네. 그래도 리테이크 하는데 5대 5면 할만하죠, 손대준 버프. 예, 5K가 들어가나요? 자, 받은 사운드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2대2. 자, 일단은 소위탄으로 억제는 시켜놨어요, 페리가. 네. 자, 스파이크 하지만... 해제 중 갔다가 와, 페리! 2대1. 이런 욕탕 사이트까지 못 먹었기 때문에 욕탕을 못 먹은 사실 리테이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어디냐? 여기서 버니 대 솔로. 아, 이거는 솔로가 패전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카메라. 아, 이거 지금 하나 도렸지. 아우, 솔로. 와, 세 명 잡아냅니다. 설마? 와, 이거 네 명 에이스? 설마? 에이스? 에이스! 솔로가 오. 망칠 것은 없다. 자, 이러면 D가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한 뭔가요, 손대준 버프. 잡혔어요. 균열로 속도도 치고 사냥꾼의분으로 잡아냈거든요. 야, 네. 과감한 선택. 네. 군바의 브리핑과 더불어서 센스 있는 연계까지. 야, 이거 제가 불과 3일 전에 봤던 그 팀이 맞나요? 조직력이 자, 지금 상당히 올라왔어요. 뭔가 연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역시 대회에서 강합니다. 가드드가 추가 킬, 페리가 없는 상태. 자, 그래도 두 명 사운드 얼로 일단 뚫렸어요. 그래도 램프가 먹겠다는 게 크거든요. 그리고 네, 욕탕은 설치가 되고 있는데 버니가? 버니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두 명! 우와! 버니! 이거 대형 사고예요. 욕탕을 먹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자, 연막 쳐주고 한 명씩 해체해야죠, 이거. 자, 뚫렸어요. 자, 버니 반영 속도! 야! 네 명 잡아내면서 결국 2대2로 자, 무난하게 설치가 된다. 그럼 손대준 버프 쪽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플리가 다음 라운드 나오나? 세이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위치가 다 파악이 안 돼요. 그 지금 낚시 자리도 확인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근데 깨는 거 보니까 버니 선수가 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 이거는 3대 5다 보니까 만약에 한 명이 죽는다면은 빼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시도를 할 것은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욕탕까지도 안전하게 빠지고 솔로가 뒷각을 잡았다? 네, 돌아갑니다. 자, 솔로! 자, 이 자리, 에이스였던 그 자리. 그쵸, 기다리고 그 있어, 나오면! 그 느낌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솔로! 하나 더, 네 명째! 야, 방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런데 프로파티는 총기가 길다 보니까 아, 아싸리! 긴 길 싸움만 유도하면 됩니다, 네, 프로파티. 원탭 못 내면 힘들어요, 이거는. 자, 그래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5천. 지금 같은 자리를 꽤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균열이 생기죠, 이러면. 자, 총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라운드고요. 네. 자, 이러면은 창문 라인을 냅두고 비롱으로 다 들어가나요, 프로파티? 자, 소리 들리죠? 자, 사운드가 밀고 들어가서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네. 설치가 완성이 되면 사실 이거 B메인 쪽 정원 가든을 못 밀어내면 힘든 게 소바가 서제스 선수가 지금 충격 화살 무기도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아, 와. 그 보시면 프로파티는 안전하게 하려고 B메인 쪽에서의 작업도 2인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욕탕 쪽 둘이서 웨이팅 역할. 그쵸, 지금도 보시면은 드론으로 시선 끌고 얼로가 드론으로 어그로 끈 사이에 한번 잡아주고요. 네, 확실히 이런 팀적인 부분들이 오래 맞힌 선수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손대준 버프보다는 나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계속 뭐 스킬 연계로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줌바 일단 하나 끊어내는 성공을 했지만 위쪽에 얼로가 있었습니다. 얼로가 빨랐어요. 이거는 버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포탈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갔고 이거는 안 따라갈 겁니다. 어차피 따라가봤자 의미 없는 게 스파이크 에이스 설치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네, 이미 알고 있어. 솔로 나오면 이건 커요, 버니. 뚫어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됐고요. 자, 리테이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파이팅. 이러면. 체력 4예요. 자, 이러면 뒤로 돌아가면서 같이 합류를 해야 되겠고요. 예, 자, 5천도. 자, 프로파티는 지금 목욕탕에 두 명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찍히자마자 바로 돌았어요. 네. 신경절도 들어갔죠. 저 위치 알고 있습니다. 돌기 위해서 소위탄 던져줬는데 소위탄도 약간 미스 났죠, 이거. 네, 이미 반해치 됐고. 자, 이러면 서데스트가 우와! 두 명째. 욕탕 꺼지면 두 명. 1대1. 이러면은 페린 시간 끌다 가면 돼요. 페이크. 자, 반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페리. 이게 욕탕의 마지막 파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욕탕 쪽으로 일단 전진하고 있는데 줌바가 대기 중이에요.
일단 램프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스파이크 위치는 비사이트 방향. 30초 남았습니다. 타이밍이 타이밍? 5천. 아 지금! 반응 좋아요! 맞어요! 이게 손오천의 반응 속도다. 네. 보고 피했어요. 위치 걸렸죠? 그렇죠. 자 중반 돌렸습니다. 아, 침착해요 선생님 확실히. 그래서 스파이크는 A사이트 쪽으로 다시 돌리는 판단이고요. 아!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설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덕질에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설치는 됐고요. 2대 3. 찍혔죠? 빨리 빠져줘. 근데 이거 페리에 대해서 정보 전달됐나요? 아, 이제 알아요. 체크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러 앞에 나오고 바로 잡았어요. 페리! 이게 말이 되는 와, 속도가 말이 되는 에임 설치인가요? 나오자마자 끝냈습니다. 이거 바로 머리 원탭을요? 이거 뺀 이거 다들 못 빼요. 앞에 체력이 없어요. 아군이 자, 나오면 서제스트 이 와중에 이런 프링 체력 없는 거 알거든요? 네. 자, 그럼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서제스트 네, 먼저 주도권했어. 자, 초반부터 크레드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었던 손대준 버프인데 프링 원탭 좋았습니다. 자, 일부러 양각 구도로 만들어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창문에 대한 정보는 내줬어요. 네. 일단 5K 선수가 최대한 이 엘보 라인들을 붙잡고 시간을 늘어줘야 되고요. 준바 선수는 일단은 저지 과감해요. 프링 꽤 앞쪽이에요. 하나 더. 두 명. 이렇게 되면 손대준 버프 이번 라운드 가져가야지 이 정도면. 예, 이런 모르죠. 자, 몰아넣고 하지만 대응이 됐습니다. 자, 근데 브림스톤을 잡았다는 것도 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을 넓게 쓴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손대준 버프. 근데 문제는 예. 변수는 서제스트의 궁극기 그리고 지진강타까지 남아있다는 점. 한 명은 무조건 잡겠다는 마인드 찍고 들어가면은 잡을 수는 있거든요. 일단 프로파티에는 B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A사이트 쪽에 두 명 대기하고 있는 손대준 버프.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진강타로 안전하게 엘보 라인 가다놓고 예. 사이트 클리어하겠다. 그쵸, 이거예요. 각을 지우고 들어가겠다. 이거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엘보 야, 쭉 들어갈 수 있고. 빠르게 들어가서 마무리. 이거는 5K가 원탭 아니면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칼날 폭풍 이미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 만나면 다른 기억자 싸움, 기억자 싸움, 기억자 싸움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칼날 폭풍 한번 피하고. 오! 버니가 당했으면 2대 2. 어그로? 서제스트가 자 이제 1대1입니다. 준바대 1대1 해주나요? 얼른 그냥 다 그렇죠. 밀어내고 이러고 해체해요. 이러고 해체해요. 해체해야죠. 해체해야죠. 되나요? 되나요? 오 반만 하고. 마무리 총기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 이번에 진짜 최강의 와우 심리전 9대 3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템포 한 번 더 저거 준바가 준바. 야 스펙트로 이러면 사이 시티까지 압박을 준다면은 그렇죠. 자 전진. 자 여기서 두 명 끌어낸다면 기다리다가 준바. 같이 옵니다. 이거 나가려는 거예요. 에임 자체가 나가려는 움직임이에요. 네. 다운자마자 마무리. 이득 많이 봤죠. 이거 이득 엄청 봤습니다. 준바. 준바 두 명 끊어내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거 프링이 역시 측면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허리를 끊어주는 인원이 있다면 든든하게 되죠. 예. 자 버니까지. 계속해서 측면에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대준 버프. 인원 헤븐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 잡을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사운드 선수 위치 지금 모르지 않나요? 프링? 자, 반응이 될 수 있을지요. 베이스라인 쪽에도 꽤 많은 인원이 오고 있고요. 창문 쪽. 자, 근데 이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프링은. 네. 그렇죠. 아, 지금 야. 야, 근데 이거 CT에서 나오는 거 예상 못 하는데요? 네. 2대 2. 자, 칼날 폭풍으로 얼로우가 다 쫓아냈습니다. 2대 1입니다, 이러면. 버니 혼자 창문 쪽에 어? 밑에서 암살조 암살조 예. 자 이렇게 해서 5대 10까지 따라가고 있는 손두개 있던 솔로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예요. 에 아 이런 식으로 하나 꼬아서 결국 킬을 만들어 냅니다. 프로파트 이제 남은 시간이 20초. 저 전략이 실제로 유럽이나 NA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네. 일회성 전략이거든요. 자 이번에 가져온다면 상승기를 한번 피하고 근데 두 번째로 높였어요. 버니! 버니! 얼로우를 끊어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욕탕에서 오퍼로 강력하게 잡아내는 램프 쪽 갓다드가 보고 있었고요.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를 완성했죠. 준바도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나오자마자 서제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버니는 오퍼인데요. 이번 라운드를 자 혼자서 오! 잡았어요 버니! 자 이걸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니. 야! 한 발! 아! 서제스 침착하게! 오퍼 다운! 네요 지금! 네 이러면 갓데드가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솔로를 잡아냈습니다만!
사운드가 두 명째 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 두 명까지. 좋아, 갓데드 먹고 바로 2대1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직 몰라요. 아무런 직다 스파이크 챙기고. 스파이크 확보. 일단 챙겨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B사이트 쪽 백업이 오고 있고. 네. 한 바퀴 돌리는데요. 자, 프로파티는 지금 B사이트, A사이트 하나씩 럴킹을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칼라폭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퍼로 든 건데 만약에 이겨낸다면은 아직 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프로파티는 안전하게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 설치 소리만 들리면은 백업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양쪽 사이트 나눠져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대놓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백업 포지션이에요. 보시면은 엘보 라인에서 사운드 듣고 정보를 주겠다. 그리고 욕탕 라인에서 먹고 사운드 듣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기다려라. 남았습니다. 기다려라. 그냥 자꾸만 있어라. 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갓데드가 한 번도 꼬아서 애를 돌리고 있거든요. 예, 베이스라인 쪽으로 어? 갑니다. 갓데드 쪽에서 포탈 사운드 들었다. 이런 바로 설치다. 그렇죠. 중요한 건 갓데드가 이거 전진설을 해놓고 헤븐 그쵸 오픈설 해놓고 영어로 시티를 먹어야 돼요. 시티를 먹어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다면은 반대로 폴파틴 이거 생각 못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오고 있는 위치는 살짝 다르지만 위치는 굉장히 잘 먹어놨습니다. 헤븐 쪽까지. 자, 근데 헤븐에서 스나이퍼를 본다면 이거 충분히 잘라낼 수 있거든요. 갓데드. 네. 이게 시티설이기 때문에 헤븐에서도 네. 해체가 방해 가능하고 시티도 가능하기 때문에 칼라폭풍까지 있어요. 이거 오고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갓데드. 자,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아직. 자, 연막이 남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프로파티 입장에서 램프를 아예 생각 못 하는 거 같거든요. 네. 위치 맞죠? 자, 지금 와! 갓데드! 뭐 이러면은 B 롱만 먹을 수 있다면은 아, 근데 솔로가 스파이크 하기까지 이러면은 얘기 나오죠. 충전이 스파이크 위치가 발각이 됐고요. 이러면 A사이트 쪽에 있는 인원도 빠르게 복귀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지 한번 꼴찌 이대로 B사이트 쪽으로 갈지. 교환? 이러면 지진강타 쓰면서 갈 수 있는데요. 아끼나요 지진강타 그냥? 예, 프링이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 쪽 이미 전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끼는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 했던 게 엘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리테크가 완성됐고 오히려 프로파티가 지금 여유가 생겼어요. 네, 2대3 차 지금 스펙 설치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늘에서 사냥꾼의 분도 시간 14초 다 잡혔어요. 와, 이대로 이러면 전력을 다시 세워야 되는 손대준 목표의 상황인데 확인했죠? 예, 빗사이트 쪽 좀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진강타? 자, 밀어내고 안 걸렸어요. 이게 완벽하게 엘보 라인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이다. 이거 엘보에서? 몰라요? 연막 안... 와, 솔로! 이러면 위치도 보이고 추가 킬 만들면 될 수 있습니다. 솔로가 3명째! 와, 다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뭐 경기가 끝나네요. 네. 다음 라운드 진출. 프로파티가 결국 본인들의 노련함을 증명해냈습니다.